알겠어? 그게 뭔 소리야? 전혀 아니, 모르겠잖아. 아니, 맨날 찍으면서 왜 몰라 이거를? 구독자들도 몰라. 오빤 촬영하잖아. 촬영하면서 왜 아직까지 모르냐고, 바보야.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. 너 봐봐, 젬마. 젬마는 알지? 젬마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겼잖아. 마킹이. 뭐가? 마킹이 이렇게 시옷 같다고. 입도 시옷이고 얘는 항상 억울해. 입은 다 시옷인데? 그래. 자, 그래서 마킹이 시옷을 이렇게 돼 있고. 시옷이 돼 있다는 게 뭔 소리야? 아, 시옷 모양이라고.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좀 파져 있어, 많이, 마킹이. 하얀 부분이 위에까지 늘 이렇게 이어져 있어. 딴 애들은 이렇게 가다 막히거든? 특히 구글이. 굳지? 근데 얘는 특히 위에까지 나 있어. 그래서 꼭 머리숱이 없는 것처럼 봐. 그 다음에 항상 인상 쓰고 있어. 머리? 진짜. 항상 인상 쓰고 있고. 지젤이는. 이게 인상이야? 응, 인상. 인상 그린 거야? 이 부분이 푹 들어가 있어. 진짜로, 보면은. 오케이. 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인상 피는 걸 본 적이 없어, 내가. 그 다음에 지젤이. 지젤이는 별로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데, 그리고 정마킹인데, 여기 눈곱같이 생긴 마킹이 있어. 오른쪽 눈에.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, 지젤이. 지젤이는 사실 딱 봤을 뭐가 눈곱이라고? 때, 이렇게 뭐 눈곱 부분, 눈곱처럼 생긴 마킹이 이렇게 살짝 있어. 오른쪽 눈에만. 오케이. 그리고 지젤이는 사실 그냥 딱 보면 알아, 지젤이는. 제일 귀엽고, 제일 좀 조랭이떡같이 생겼어. 그 다음에 구찌는 미간이 조금 넓고 플로에처럼 이렇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눈이 마킹을 따라서 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. 눈 밑으로 눈 라인을 따라서 마킹이 이어져. 아, 다크서클 같은 건가? 아니야, 아이라인이지. 다크서클은 너무. 구피? 구피는 구피도 제일 예쁘게 생기고 정마킹이긴 한데 지젤이랑 다른 점은 눈 앞머리가 얘는 둘 다 하얘. 눈 앞머리가 뭐야? 눈 앞쪽에 마킹이 하나도 없고 하얘. 오케이. 그럼 구글이. 구글이는 아니지. 구글이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. 구글이는 왼쪽 거기에. 이렇게 까맣게 있지. 다른 애들보다 훨씬 까맣게 있고 또 여기가 좀 앞쪽에 이렇게 막혀 있고.
젬마, 구피, 지제라, 구찌, 구구라, 구구라, 구구라. 들리면 안 되지. 점이 있어요. 점돌이. 구피지. 응. 구피 점돌이. 깃발에도 점이 있어요. 건진데? 아주 건장하게 크게 써.